안녕하세요. 오늘은 댕산 카셀의 캐리커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역시 스케치부터죠.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스케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자마자 색을 칠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며 진행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형태는 계속 고쳐주어야 합니다. 정말 잘 그리시는 작가분들은 첫 형태에서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형태를 고쳐나갑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이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처음 얘는 볼품없던 눈, 코, 입, 귀, 얼굴 형태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나가면 제 얼굴까지 정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간다 생각이 들면 세부적인 것들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흥겹게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중단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언제나 즐거워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는 맛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얼굴이 없던 색도 넣어보고 맨들맨들한 피부도 다른 질감이 나도록 장난을 쳐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져도 더 이상 나아지는 게 없다.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색감 같은 거나 조금 만지면서 말이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과정들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는 어플로 녹음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 목소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연구해서 더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시켜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작하세요.